안녕하세요, 꿀렐라입니다. 제가 올리브영 알바를 하면서 정말 돈을 많이 쓰긴 했었나봐요. 작년에 올리브영에 약 400만원을 썼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CJ에서 SVIP 등급이 되었어요. 지금 이게 화면에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400만원어치만큼 물건을 사보고 이것저것 다 쓰고 보니까 아, 어떤 제품이 정말 좋고 어떤 제품이 괜찮은 제품이구나를 잘 알게 되었어요. 제가 제 돈 주고 사면서 사용해봤던 제품들 중에서 괜찮았던 제품들만 뽑아서 리스트를 만들어봤어요. 엄선을 해서 만들었는데도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냥 여러 탄을 나눠서 다 소개를 해보자. 1탄, 2탄, 3탄에 걸쳐서 올리브영에서 정말 추천하는 꿀템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영에서 1년간 400만원을 쓴 올리브영 알바생은 리얼 추천 꿀템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가 스킨은 진짜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끝까지 다 사용을 하지를 못해서 되게 많이 쌓여있는데 제일 넘버원으로 추천하고 싶었던 거 하나가 바로 저렛바이블랑도 히알루론산 토너입니다. 토너의 가격은 21,000원인데 할인해서 14,700원 을 주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에 입점되기 전부터 정말 잘 사용하고 있던 토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그 랄라 띵띵 제 닉네임이랑 약간 비슷한 곳에서 프로모션 매대에서 많이 팔던 그런 제품인데 올리브영에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약간 TMI를 하자면 제가 올리브영 아르바이트생들 중에서 나름 에이스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제품이 들어오면 바로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제품이 들어왔는지를 보충진열 하면서 아, 이 제품 들어왔네? 아, 이 자리에 이거 들어왔네? 하면서 다 사용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거 더레파이블랑드 토너가 들어왔길래 이거 올리브영에서 들어왔네? 대박. 세일하기만을 기다려야겠다. 아무튼 원래도 정말 잘 사용하고 있던 거였어요. 이거는 진짜 저분자라서 그런 건지 바로 이렇게 흡수를 시키면 바로 다 흡수가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산뜻하면서도 수분감은 엄청 잘 채워주는 느낌? 속수분을 정말 잘 채워줘서 여드름 같은 거라든지 이런 좁쌀 여드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정말 다 들어갔어요. 수분감을 잘 채워주는 제품 중에선 이게 제 인생템이에요.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작년에 히알루론산 관련된 스킨들만 몇 개를 많이 썼었거든요. 맨 처음에 이즈엔트리 히알루론산, 나이뉴시스 히알루론산 토너, 토리든 부스터 이것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솔 히알루론산 토너, 그다음에 저분자 히알루론산 희석한 그런 것까지 사가지고 다 쓰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그 끈적거리는 특유의 히알루론산 느낌을 되게 안 좋아해서 결국엔 다 사용을 못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잘 정착하는 바로 요 아이입니다. 아무튼 얘가 제일 먼저 소개해주고 싶었던 제품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비브 어성초 앰플 요 제품인데요. 이 아비브 오성초 앰플은 27,000원에서 18,900원으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브가 되게 마스크팩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거 진짜 레알 꿀템인데 얘는 생각보다 많이 모르더라고요. 아비브에서 제일 유명한 게 껌딱지 어성초 팩이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허블리프 어성초 성분이 들어간 에센스거든요. 요거를 바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큰 여드름 같은 게 확실히 많이 진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는 제 진짜 리얼 인생템이고 이거만 바르면 진정 다 되고 빨간 거 다 없어지고 요런 여드름 다 없어지고 진짜 난리나는 제품인데 얘는 조금 단점이 있어요. 케이스! 이 케이스가 너무 아쉽게도 투명이 아니라서 아예 안 보여요. 속이 아예 안 보여서 너무 불편해요. 얼만큼 썼는지 모르겠어. 근데 또 이게 공병이 이렇게 좀 무겁거든요. 무게가 있어서 제품이 들어있나 보다 싶지만 제품이 없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기초 베이스 추천템은 짠! 이거는 사이닉의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입니다. 19,800원 입니다. 얘가 뭐냐면 이름에도 알다시피 에센스예요. 에센스인데 조금 스킨처럼 되어 있죠. 양이 되게 많아요. 요거를 바르면 얼굴이 피부 결이 진짜 매끈 완전 매끈 그 자체. 원래 피부결이 욕철도 좀 많고 이런 게 요철이 좀 많은 편이었었는데 정말 피부결에 도움이 많이 되는 성분을 찾았어요. 갈락토미시스라는 거였는데 제가 또 굉장히 많은 갈락토미시스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마녀공장 갈락토미세스 에센스 짠. 그다음에 이솔의 갈락토미세스 앰플, 더 포션스의 갈락토미세스 그것도 여기 있어요. 이건 왼쪽에 있네. 마인프롬의 머그워터 에센스. 제가 지금 쭉 말한 것들 중에서 이솔 빼고는 이게 제 피부
피부결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여기 약간 좀 오돌토돌하고 피부결이 좀 균일해졌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세요. 저를 믿고 한 번만 써보세요. 진짜 피부결이 맹끈맹끈맹끈 되니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초 베이스에서 추천해드릴 거는 크림이에요. 크림은 정말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사용을 해봤는데 아 이거 사용해서 정말 뭐 피부가 달라졌다. 크림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무난하고 좁쌀여드름이 안 나고 화장이 밀리지만 않으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크림은 그냥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닥터자트 세라마이드 세럼, 에스트라 리얼베리어, 아토폼 에메리 크림, 크리니크 로션, 바이오도마 PP밤, 보타니케이 무컨테널 크림, 피지오웰 카밀릴리프,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크림, 페프전시 포스트 알파, 나로시포 제시카밤, 닥터 시카 크림. 2019년에 그 한 해에 걸쳐서 그 많은 걸 다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만족을 했던 게 이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입니다. 지금 기획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기획으로 나온 것이 38,000원짜리가 26,6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꾸덕꾸덕하게 생긴 거거든요. 그냥 얼굴에다가 딱 올리면 정말 보습감은 그대로 다 오는데 막 유분기 돋는 막 반짝반짝반짝거리는 크림류가 아니고요. 이걸 바르고 나서 화장을 바로 해도 절대 밀림이 없어요.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고 떠본 적이 없어요. 요새 사용했던 크림들 중에서 제일 1위로 뽑고 있습니다. 유수분 밸런스 맞추기도 좋아서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는 바로 미스트입니다. 미스트! 뭐 히터나 에어컨 같은 걸 틀 때 건조할 때 정말 필요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미스트는 그냥 뿌리면 이게 얼굴을 뚜뚜뚜뚜 두드려줘야 되는데 밖에서 이 더러운 손으로 두드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드릴 필요가 없는 오일 미스트 또는 크림 미스트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쌍바 어딕트 글로우 매직 에센스입니다. 원래 가격이 19,000원인데 지금 9,900원으로 할인을 하고 있어요. 이 아래에 보면은 그 아래 위에는 수분층, 위에는 노란색 기름층이 떠있는 그런 오일 미스트거든요. 약간 그날따라 물광 메이크업이 하고 싶다 하면은 요거 이렇게 흔들흔들해서 뿌리면 진짜 물광 그 자체. 기름기가 너무 잘잘 흐르는 느낌도 아니고 딱 그 느낌이 예쁘게 표현이 돼요. 전 이거 쓰고 여드름 같은 거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서 요거는 벌써 두 통째 쓰고 이렇게 쟁여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미스트 추천으로는 보타니킬보의 칸테놀 크림 미스트라는 건데요. 이 보타니킬보 크림 미스트 요 사이즈는 지금 1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할인이 들어가서 9,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흔들어서 사용하는 구조고요. 사용했을 때 진정 효과도 있으면서 약간 촉촉한 느낌이 되게 꽤 있는 편이에요. 얘는 좀 물광 효과를 반짝반짝거리는 효과를 많이 내는 편이라면 얘는 속 보습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크림 미스트였는데 얘도 추천이에요. 또 크림 미스트가 되게 많거든요. 요 밑에 다 있는데 일단 하나만 딱 보이니까 꺼내봐야겠다. 리얼베리어 에센스 미스트. 요거는 자칫 언젠가 잘못 뿌리면 이상하게 여드름이 가끔 올라오더라고요. 에스트라에서 나왔던 크림 미스트, 닥자에 나왔던 그 세라마이드 크림 미스트, 그 노란 거 있죠? 아무튼 저는 보타니케이보 얘를 제일 손이 많이 갔고 이게 제일 진정 효과가 좋았던 크림 미스트라서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 마스크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 매장에 한 4대가 다 마스크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는 아니고 거의 다 사용을 해봤거든요. 2019년 12월 이후에 나왔던 신상들 빼고는 유명한 건 특히 거의 다 사용을 해본 상태인데 진짜 리얼 저 없으면 못 사는 인생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소개했던 거가 재구매 의사율 100%인 것만 소개를 해드렸다면 이건 정말 제 인생템 없으면 큰일 나는 제품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스크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너무너무 잘 맞아서 얘는 이렇게 팩으로 다섯 개 들어있는 거를 여러 개 사놨거든요. 아비브의 어성초 핏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는 가격이 4,000원인데 2,000원으로 지금 할인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섯 개 세트로 되어 있는 거는 20,000원인데 지금 9,500원으로 할인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구매하는 게 조금 더 저렴하겠죠? 아비브가 실은 그 어성초 껌딱지 마스크가 더 유명해요. 그 껌딱지 마스크를 처음에 입문을 해서 되게 썼는데 되게 그게 밀착이 쫙쫙 잘 되잖아요. 수도 정말 잘 되고 다음날 근데 여기 여드름도 막 많이 꽤 괜찮아지고 그래서 아비브 거를 다 사봤어요. 그것 중에서 아비브 껌딱지 마스크보다 더 좋았던 게 요거. 요거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제가 없으면 정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거 없는 피부에 아무튼 문제가 생겼다 그런 날 요거를 딱 해준다. 다음날 자고 일어났다. 피부가 멀쩡해졌다. 정말 자주 그랬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걸 특히 쓰면 제일 좋았던 점이 뭐였냐면 뭐 여드름 진정, 붉은기 진정, 모공 진정, 뭐 피부결 완화 이런 것들도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게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오는 그 요철 알죠? 진짜 정리가 완전
생각이 돼요. 약산성이어서 게다가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 여드름성인 피부들도 정말 잘 맞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 마스크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이거는 정말 저희 매장에 외국인분들이 많이 오는데 외국인분들은 항상 사가는 그런 랭킹템이에요. 바로 짠! 메이디힐의 티트리 케어 솔루션 에센셜 마스크 아릭 10개짜리가 원래 2만원인데 지금은 9,000원으로 할인을 하고 있어요. 요 아리브가 여기 요철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게 더 효과가 크다면 얘는 요런 여드름 같은 거를 진정시키는 게 조금 더 탁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얘는 저렴하기까지 해서 제 집에 놀러오는 그런 친구들한테 한 장씩 한 장씩 나눠줬어요. 저렴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마지막 한 장만 남아있는 상태네요. 아무튼 얘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생각보다 정말 좋은데 모르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저희 올리브영 매장에서 직원분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정말 그분의 선택이 맞았습니다.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건 바로 이 셀퓨전시의 포스트 알파 포스트 쿨링 마스크라는 건데요. 셀퓨전시 쿨링 마스크는 원래 가격이 3,000원인데 지금 50% 세일해서 1,5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보기에도 얼음이 가득하죠. 엄청 시원해요. 이거 얼굴 딱 올려놓으면 냉장고에 안 넣어놔도 진짜 그 차가운 기운이 탁! 피지 관리를 했다 아니면 얼굴 좀 빨갛다 그럴 때 빨간기를 없애기 위해서 또는 모공을 타이트닝 하기 위해서 또는 열기를 뺏기 위해서 요구만한 팩이 없습니다. 비멘톨이거든요. 비멘톨인데도 진짜 확하게 엄청 시원해요. 요 세 개는 없으면 안 되는 제품입니다. 요거 제발 한 번씩만 써보시면 안 돼요? 특히 제 마음 1순위 이거, 마음 2순위 이거, 마음 3순위 이거거든요. 이거 꼭 써보세요. 진짜 달라요, 달라. 그 다음 마스크에서 맨 마지막 짠! 클리어런스 50 라로슈포제 에파글라 언클로깅 퓨리파잉 세보 컨트롤링 마스크. 요 라로슈포제 에파글라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만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바르는 마스크 팩 중에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었던 게 러쉬에서 매그넘 민티? 이런 코 피지 같은 거 정리한다든지 모공 같은 거를 정화시키거나 이렇게 좀 타이트닝 시킬 때 정말 많이 사용했던 제품이었거든요. 이거 저렴인 그 드림웍스의 슈렉팩을 한번 사용해볼까? 슈렉팩을 샀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효과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 클리어런스로 이게 딱 요거가 50% 할인이 들어간 걸 보고 이거 궁금한데 한번 사봐야겠다 하고 샀어요. 이거는 건성을 위한 모공 정화 마스크였던 거였습니다. 요거가 그 제가 사용하던 그 슈렉팩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게 되게 촉촉해요. 하고 났을 때 되게 모공이 분명히 깨끗해지고 정화가 되었고 모공도 타이트닝이 되었는데 촉촉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모공 정화를 했는데 당연히 약간 뽀득뽀득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야 되는데 얘는 촉촉한 거예요. 심지어 되게 보들보들하게 잘 씻겨. 너무 좋죠? 되게 촉촉했던 이런 모공 정화 마스크는 처음 봤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 선크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짠! 되게 귀엽지 않아요? 짠! 요거입니다. 맨 처음에 요거를 먼저 사용을 하다가 요 모습을 반해가지고 요거까지 구매를 했는데 두 개 다 너무 좋아요. 요거는 온더바디의 내추럴 선쿠션이고요. 얘는 온더바디의 내추럴 스킨톤 선쿠션입니다. 이게 스킨톤이냐 그냥 선쿠션이냐 이 차이인데 온더바디 내추럴 스킨톤 선쿠션의 가격은 19,900원에서 16,9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온더바디 내추럴 선쿠션은 올리브영 공홈에는 지금 가격이 올라와 있지가 않네요. 선크림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마치 화장을 한 것처럼 약간의 블러 효과? 그 다음에 성분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피부에 무리가 덜 할 뿐만 아니라 저는 화장 파운데이션 쓰는 것보다 이걸로 그냥 이렇게 쓱쓱쓱 한 게 모공 요철 부각 같은 거라 해야 되나? 그런 게 훨씬 적고 피부가 조금 더 좋아 보여요. 그러면서도 선크림이니까 피부에 자극도 덜하고 이런 식으로 쿠션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거가 약간 하얘지는 느낌이라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베이지 컬러예요. 색깔 자체가 지금 보면 이렇게 베이지 컬러 좀 피부톤이 더 균등하고 마치 커버가 된 것 마냥 표현이 되는 제품이면서도 선크림이라서 피부에 부담이 적고 성분도 역시 괜찮았었어요. 제가 실은 선쿠션이 진짜 많거든요. 페리페라 써니프루프 공중빛 색선쿠션 식물로라 톤업 선쿠션 그 두 개 있죠? 두 개 다 사용해봤고요. 그다음 쌍파 선쿠션 이게 훨씬 좋아요. 요게 훨씬 짱이야. 그다음에 마몽드 선쿠션 더 페이스샵 선쿠션 어플 선쿠션 그다음 포피네 선쿠션 미니언즈 선쿠션 요거는 꽤 만족했었던 게 이것도 약간 톤업이 잘 되면서도 약간 피부 표현도 예쁘게 되면서 그랬는데 얘는 좀 성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건 진짜 제가 엄청 만족하면서 잘 썼었던 건데 루나 선쿠션이었거든요. 얘가 단종이 되었어요. 그거
최고의 고급 가게? 그것보다 더 좋은 제품을 이렇게 만나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셔서 파운데이션이 자꾸 마스크에 묻는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사용해보세요. 끈적임도 없어서 마스크에 잘 묻어놓지도 않아요.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 제품 중 하나인데 아로마티카의 내추럴 틴티드 선크림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아로마티카 내추럴 틴티드 선크림은 올리브영 공홈에는 지금 나와있지 않은데 이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약간 톤업 선크림? 약간 커버력이 꽤 괜찮은 BB같은 선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색으로 되어 있어서 선크림을 발랐을 때 마치 BB를 바른 것처럼 되게 커버력이 괜찮게 표현이 되고 피부가 조금 환해져서 되게 BB크림 바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만 발랐는데도 뭐야 화장했나? 이런 느낌? 조금 아쉬운 점은 파운데이션이나 BB같이 좀 두껍게 발리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정말 화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화장을 하고 싶은데 성분 때문에 걱정이야 하시는 분들, 노파디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커버력은 좀 괜찮은 걸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바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요새 같이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닐 때 요것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요건 좀 자연스러운 느낌의 커버력이라면 요거는 조금 더 커버력이 높은 느낌이라서 노파대, 약간 톤업되는 선크림을 찾는다면 요거를 가장 추천해드립니다. 올리브영에서 끈적거리지 않고 하얘지지 않는 선크림 추천해주세요 라고 물어보면 많이들 알려주는 제품이 식물러라의 선크림을 많이 소개를 해줄 거예요. 식물러라의 선크림이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되게 끈적거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하얘지지도 않는 제품이라서 남성분들이 정말 많이 선호하는 선크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모르셨을 거예요. 그거랑 정말 많이 비슷하게 나온 제품이 바로 짠! 브링그린의 비타민 워터리 선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이 하얘지도 않고 끈적거림도 없고 완전 그 느낌이 똑같아요. 색깔도 똑같고 사용감이 너무 똑같아요. 이거를 근데 왜 추천을 하냐? 지금 3월 달부터 4월 30일까지 요거가 14,000원에서 지금 6,800원으로 52% 그 정도 세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식물러라 선크림을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게 지금 완전 비슷한데 이왕이면 더 저렴하게 사는 게 좋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도 사왔습니다. 이게 화장하기 전에 그냥 하얗게 되실 때 그럴 때 바르기 좋은 선크림이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여성용품에 대한 추천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 여성용품을 엄청 잘 사용하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알바를 하면서 이것저것 진열하고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관심이 생겨서 진짜 괜찮은 애들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라네이처 젠틀 페미닌 와이프스. 그러니까 페미닌 티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6매짜리가 5개 들어있는 게 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을 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를 물티슈로 닦아주는 그런 제품인데 흰미를 했을 때, 냉 같은 분비물이 많이 나올 때 사용하면 되게 깔끔하고 냄새도 안 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사용했던 제품이 이거였어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는 다 화장실에 변기에 내려도 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이게 휴대용으로 하기 좋게 나와서 이렇게 두 장에 이렇게 한. 근데 이게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이기도 했던 게 솔직히 화장실에서 물티슈를 두 장만 쓰나요? 그래서 아 이거 좀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요 라네이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물티슈처럼 여러 장이 들어있어서 6매씩 들어있거든요. 대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조금 두께가 얇고 진짜 리얼 물티슈 같은 느낌이에요. 좀 향이 좀 덜하고 안심풀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우리 여자의 몸에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할 때 사면 이게 되게 저렴하거든요. 이거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런 티슈들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인 걸 원해 하시는 분들을 조금 추천해드리는 거는 썸머스 이브의 멀티 베네피트 클렌징 미스트 심플리 센서티브 하는 제품인데요. 7,900원짜리인데 지금 5,500원으로 할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뿌리는 타입의 미스트 청결제예요. 이게 티슈에다가 칙칙칙칙 뿌린 다음에 그걸로 닦아내도 되는 제품이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미스트 뿌리듯이 사용해도 되는 제품이었던 거예요. 확실히 경제적이긴 해요. 꽤 양도 괜찮으면서도 휴대하기도 좋고 꽤 괜찮잖아 하고 잘 사용을 했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지 않아요. 왜냐면 귀찮아요. 귀찮아서 이거를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집 화장실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경제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어 하면은 요거를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여성 청결제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바로 요 기온의 화이트 에디션이라는 건데 요거는 속옷이나 아니면 뭐 팬티 라이너 같은 데에다가 톡톡 몇 방울 떨어뜨리면 되는 제품인데 이게 향이 진짜 진짜 너무 좋아요. 저는 약간 비누향, 코튼향 이런 향 되게 좋아하거든요.
화이트 머스크의 향이 나요. 아이비 판타지의 화이트 머스크 향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 향이랑 꽤 많이 비슷해요. 향미 냄새라든지 아니면 안 좋은 냄새가 날 때 또는 좋은 냄새를 내고 싶을 때 뿌리에다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면 저 혼자서도 만족스럽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가격은 지금 할인이 들어가서 14,900원에서 12,600원으로 할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는 마지막 여성용품은 바로 필로니크의 런더리 소프트 란제리 소이라는 제품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란제리 소 여성 속옷 전용 세제예요. 이거가 되게 좋은 게 혈액 세척력 테스트가 완료가 되어 있어요. 생리를 하면은 팬티 가끔 묻을 때가 있잖아요. 약간 샌다든지 지우는 게 생각보다 조금 어렵지 않나요? 저는 좀 생각보다 어려웠었어요. 그거를 전용적으로 이렇게 잘 세탁할 수 있게 나온 제품 있어서 사봤는데 진짜 짱이에요. 이게 바로 세척을 하면은 그게 꽤 잘 지워지는 편인데 바로 세척을 하지 못했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생리가 터져서 완전 난리가 났는데 야근을 해서 집에 좀 늦게 들어왔다. 너무 끔찍한 상황인데? 그럴 땐 잘 안 지워지는데 요거를 이용을 하면 그냥 따뜻한 물에 촉 담가놓고 이거 촉촉하고 조금만 하면 너무 말끔하게 따 사라져 있어요. 이게 분해를 잘 하는 제품이라서 그런지 그냥 그 생리 팬티 이외에도 항상 그냥 속옷은 항상 이걸로 다 빨고 있었는데 올리브영 매장에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지 꽤 오래되었어요. 아쉽지만 이 제품은 제 인생템이라서 인터넷에서라도 찾아서 사야 할 것 같아요. 온라인몰에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생리, 세차 엄청나게 편해집니다.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여성용품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올리브영 꿀템 1편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얘기를 다 꺼냈는데 꼭 소개해주고 싶었던 제품들만을 엄선을 해서 가져왔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좋은 기회로 더레파이블랑도 써보고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쪽 카드에 올려놓았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새롭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